박완수 경남지사와 나동현 양산시장은 오늘 물금 취수장을 방문해 심각한 녹조로 인한 수질 악화 현장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. 이 자리에서 나 시장은 핵심 지역 현안인 지방도 1028호 국도 승격 추진에 대해 경남도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고 박 지사도 긍정적인 검토 의사를 밝혔습니다. 나 시장은 박 지사에게 국도 승격으로 웅상 상북간 터널 공사가 본격화되면 밀양댐 원수 공급도 별도의 예산 투입 없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.